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6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나나, 이것은 모두가 세 가지 증진법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55개 지위의 참된 보리의 길을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관찰하는 자는 올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르게 관찰하는 자는 사특한 관찰이라고 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나나, 이와 같은 것이 다 이 삼증진으로 삼증진을 쓰기 때문에 자알능의 55위의 참 보리의 길을 성취함이니 세 가지 증진이라고 한 것은 3점차에서 마지막에 그 나오죠? 증진이란 말이 3점차 능엄경 거지 맨 처음에 55위 하기 전에 3점차가 나오잖아요. 3점차 자꾸 적어. 자꾸 적어야 이해하지. 여기 설명할 때 징진 말이 나옵니다. 예? 여기 설명할 때 능엄경에서 징진이라는 문자가 나와요. 자꾸 더욱더욱 올라가는 향상이지. 아라나,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다 3점차. 처음에 3점차로 처음 시작했죠. 세 가지 증진을 쓰기 때문에 자알능의 55위의 부처님까지 해서 55위죠. 57이라 보기도 하고 55위의 진짜 참보리의 길을 잘 길도자나 길도자나 같은 거 아니요? 보리의 도를 잘 성취했다. 도자나 도자나 비슷한 거요. 보리도라고 해도 되지요. 뭐라 해도 되고 처처 보리로요 두두 공덕님이라 곳곳마다 보리의 길이요 두두마다 공덕의 수비더라 그런 말도 나오죠. 처처 보리로요 아무것도 없더니 어째 쓸라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기침하면 기침하는 것만 있고 가래뱉으면 가래뱉은 것만 있는데 처처가 보리의 길이요 투두가 공덕 수비더라 조사 개송 가운데 저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보리의 길을 정각의 도를 성취한다 그 말이죠. 처음에 가내지로 붙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관을 짓는 자는 정관이 된다고 말하고 정관은 좋은 거지요. 바른 정법의 이 관찰을 관조를 바르게 관조를 잘하는 것은 정관이죠. 마군이는 사관이고 이제 불보살들은 정관으로 닦죠. 만약에 달리 관찰을 하는 사람은 위에서 말한 것과 상반되게 틀리게 관찰을 하는 사람은 사관이 된다고 이름하느니라. 말세 중생들에게 그 어떤 것은 정이고 어떤 것은 사다에서 사와 정을 분명히 엄격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뜻이 나타나죠. 이 말에 50종 변마사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50종 변마사에 여러 번 누누이 수십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일승 원교 밖에 삼승법에서 닦는 것은 또 정관이 아니죠. 또 그건 사관에 속하죠. 능엄경은 일승 원교에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소승법으로 닦는 것보다는 대승법이 더 정관이고 대승법보다도 일승법이 더 정관이죠. 자꾸 올라갈수록 더욱더 높은 법이 또 있어요. 원교에서는 육직성불을 말하죠. 육직성불. 육직성불이 바로 이제 제대로 육직성불의 원리에 안 맞으면 그 틀려요. 그게 태도직직 할 때 육직 말했는데요. 그거 비유까지 잘 들어서 말했는데 육직성불하라고 천태종에서 말하죠. 처음에 이직이고 그 다음에 명자직이고 관행직이고 상사직 기신론과 같죠. 소분이기고 여기가 최정각이죠. 최정각이니까 여기가 최정관이에요. 이 밑에는 아직은 정관이 아니지, 어? 비정관이죠? 응엄경이나 하엄경이나 열반경이나 원각경이라는 여기 이제 구경지기에서 도노성구라는 이 부처 자리를 말한 거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승이 해당되고, 여기는 범부 중생이고 여기는 여기는 지폐, 지폐양. 여기가 이제 총 3현이에요. 3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3현이죠. 여기는 이제 칩지.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삼승이죠. 여기가 이제 일승이죠. 여기도 이제 일승으로
이직이라고 가는 가서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중생이 본래 성불을 한 것이 이직으로만 말한 거예요. 중생한테도 박지범부도 본각자리는 있잖아요. 본각자리가 이직이요. 본각이 불성자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발심해가지고 좀 뭘 좀 이름을 걸어야 되죠. 입학해야 돼요. 학교에 입학하면 명찰이요. 그때는 이제 명찰 달고 이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만 해가지고 안 되죠. 관행기 이제 공부를 해요. 관행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주 이상. 칩진 초이 같은 건 명자직 밖에 안 돼. 칩진도 범부라고 하잖아요. 사마, 외도가 다 이직에 해당돼요. 외도, 범부, 마구니까지 다 이직이요. 응? 10행하고 10행하고 10행. 10행. 10행이지. 뼈가 10회지. 10회가 10주다. 그래서 관행직, 수분직, 지신론에 내나가시죠.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55일을 다 말한 겁니다. 지금 끝났죠. 이제 그때 이제 문수사리 법왕자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이제 응원 포문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경을 이제 경 이름을 말합니다. 지금 묻는 거죠.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마땅히 어떻게 이 경을 이름해야 되냐. 이 경은 뭐라고 이 법문의 경은 무슨 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말이에요. 경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법문해서, 법문한 것을 결집해서 경이 되었지, 그냥 말한 거거든. 저희들과 미 중생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사대, 이 경은 대불정 싯다 다반다라 무상보인 시방열의 청경해안이라 이름할 것이며, 그 전에 저우의 등엄주에서 나왔죠. 대불정 제목 해석할 때도 나왔고, 유대한 부처님 정수리와 같은 비유죠. 싯다 다반다라는 백산계 하얀 사람 인체를 덮는 하얀 일산, 일산과 같이 우주법계를 다 덮는 그러한 그 열애장이죠. 열애장이 바로 싯다 다반다라죠. 무상보인, 위없는 보배 도장, 천부처럼, 천부경의 천부 같은 게 보인이죠. 해인 같은 거, 가장 보배의 도장이요. 옥새 같은 거죠. 무상보인이며, 무생법인 같은 거, 정멸인 같은 거 전부 다 무상보인에 해당되는 말들이죠. 시방열애의 청경해안이다. 시방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신 청경한 바다와 같은 눈이다 말이야. 청경 바다의 눈이다. 청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능소의 그 능견 소견, 능소 분별 사량 계교를 다 떠난 것이 청경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바다지. 해는 마음바다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예? 청경의 해안인 거지. 해는 심해. 성해라도 가지요. 성해. 성품 바다. 열애장 법성해. 또 안은 지혜란 말이고, 마음의 지혜. 지혜를 안이라고 해요. 싯다 다반다라는 안 지어도
뜨겁죠? 대 백산계. 큰 하얀 일산과 같은. 제국 백정시를 말한 거죠. 열애장 요진이었어. 보인이라고 한 것은 법구경의 그 일법지 소인이라고 하는 조사의 시민, 마음 도장을 이심전심 하면서 시민을 전한다고 하지요. 그런 것이 다 무상 보인에 해당되는 말이죠. 또한 신인을 구호하고, 신인은 만한 존재요. 능엄경에서 만한 존재를 구제했죠. 직접적인 같은 친척의 친족 인연이 되는 그런 사람을 구원, 신인을 구호한단 말이에요. 밑에 이제 인은 받은 것까지가 인이 되죠. 만화는 친이 되고, 만화는 같은 친족이니까 친이 되고, 거기에 인연이 되는 사람은 마등가가 나오죠? 만화과 및 이 죄 중에 성비군인을 도탈하여 제도하고 해탈시켜서, 성비군이가 마등가죠? 마등가가 중도가지고 성비군이라고 했잖아요? 보리심을 얻어가지고 변지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안안과 마등가를 구호하고 도탈시켜서 열애의 변지에 투루하는 부처님을 정변지라고 하지요. 정변지, 열애응공 정변지, 정변지가 바로 변지해라. 투루하는 바다란 말이에요. 능어목 법이 바로 변지해라요. 보리심을, 원통을 얻으면 보리심을 얻고 변지에 들어가잖아요. 두루하는 구체가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세간법, 출세간법, 삼승법, 일승법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아시죠. 또한 열애밀인 수경용이라고 말하면, 그전에 경명이 많이 나왔죠. 이제 이걸 종합해서 대불정 열애밀인 수경용이 이제 저희 위에 거 대불정 하나 땄죠. 또한 대방광 요련화왕 시방불모 다란이 주라고도 이름하면, 이건 안 나왔죠. 응원경 제목에 지금 생략을 했죠. 하원경도 대방광이고 원각경도 대방광이고, 대방광은 개성진리, 최고 개성진리를 대방광이라고 하죠. 적은 것은 명암도 못 내놔요. 가장 위대하고 광대하고 지대한 방광이라 하선, 최상용으로 보면은 방은 덕상이 되고 광은 묘용이 되지요. 대는 마음의 신체가 되고, 방이라는 법다운 거예요. 법방자요. 발을 방자요. 바르고 법다운 것을 방이라 하고, 광은 광활하고 광대한 것을 의미하고, 부처님을 묘련화왕이라고 하죠. 연꽃과 같다 해서 비유로 많이 했죠. 연화장 세계니 무슨 부처님을 묘법 연화경 할 때 법화경에서 법화경도 했었죠. 그 묘련화왕 시방불모, 시방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불모가 된단 말이에요. 다란이 준, 이건 응엄경 응엄주가 나왔죠. 응엄주가 나왔기 때문에 다란이주라고. 다란이는 총리, 모든 걸 다 총괄하. 또한 관정장구 보살만행 순응엄이라고 이름한다. 관정장구는 그 전에 관정이라고 태자를 책봉할 때 전륜성왕이 왕이 자기 태자에게 동서남북 4대의 바닷물을 병에다 담아가지고 머리다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그와 같은 부처님이 법왕자를 이렇게 이제 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 관정이죠. 관정하는 장구가 되고, 신부장구처럼 관정장구란 말이에요. 또는 모든 보살이 만가지 만행, 만덕을, 만가지 그 수행을 닦아서 완전히 완성하는 것. 완성하는 게 순응엄이죠. 완성한다, 건상 분별한다, 여러 가지로 말하죠. 순응엄은
거기까지가 이제 다섯 가지 명칭이죠. 다섯 가지 명칭이 다 나왔죠. 내가 마땅히 그렇게 봉지를 하라. 받들어 가져라. 그래서 능엄은 5명이 다 나왔어요. 그 능엄경이 다섯 가지 명칭인데 지금 이 제목에서는 대불정만 하나 따고 열애비린 수경요원은 다 따고 세 번째 것은 다 따고 첫 번째 것은 위에 것만 땄죠? 예? 대불정만 땄죠? 세 번째 것은 다 따고 두 번째 것은 안 따버리고 네 번째 것도 안 따버렸죠? 예? 네 번째, 두 번째 것은 완전히 안 따버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것은 밑에 것만 땄죠? 관경작부는 빼고 제보살 만행 순검까지만 땄죠? 그러니까 역경하는 번역사들이 삼장법사들이 경명을 묘하게 다섯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딱딱 추려가지고 세 가지만 추려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명을 3명만 따가지고 하나 그 길게 12장과 11장과 되죠. 대불정 열애 미린 수증 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 19장가? 19장 굉장히 길구만. 이렇게 긴 경명이 잘 없죠. 하엄경 하면 대방광 불하엄경 7장 뿐이고 또 묘법 연화경 그건 5장 뿐이고 이렇게 긴 이름이 잘 없잖아요. 그렇게 다섯 가지 명칭을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대충 대충.